이제 오늘 천수경 공부하는 부분은 진실어중 성미러 무의신내 비비심 성령만족 제희고 영사멸제 제죄업하는 부분인데요. 불교는 상당히 이제 심플한 가르침입니다. 뭐랄까요? 그 선사 스님들을 보더라도 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냥 직진심이라고 하듯이 그냥 법을 그냥 탁 드러내 보여준달까요? 뭐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하고 만다든지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 바를 보면 아함경이나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정말 방대한 무수히 많은 가르침들이 서려져 있고 또 야 저런 얘기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별의별 얘기가 이제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근기에 맞추어서 그 근기에 궁금한 질문들을 하면 그 근기에 맞게 다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야 부처님은 뭐 저렇게 그 이 간단한 법을 진리를 뭐 저렇게 구구절절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구구절절 하셨지만 그것은 자비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에서 그 사람이 집착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깨뜨려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 거죠. 그러나 법을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이 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무수히 설했지만 자비 방편으로 설했기 때문에 방편은 전부 다 방편 시설이라고 해서 가짜로 설한 겁니다. 가짜로. 임시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과도하게 취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천수경의 다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라니 수행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다라니 수행이 모든 불교 수행은요, 모든 불교 경전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야라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걸 내세우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닙니다. 법화경만이 최고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불교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니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화엄경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 한 가지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세울 게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무유정법, 금강경에서도 어떤 법을, 특정한 법을 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 모든 방편은 부처님께서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방편입니다. 방편. 즉, 방편이라는 말은 임시로 필요할 때 써먹되, 써먹고 나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뗏목은 강을 건너 갈 때만 필요하지, 강 건너 가고 나서 이 뗏목이 아까워서 그 뗏목을 부둥켜 안고 올 필요도 없고, 그걸 끝끝내 산까지 올라가면서 뗏목을 끌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는 더 혼란스러운 분들이 아마 이 부분, 이 지점일 겁니다. 뭐냐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요, 불자들은 이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참 뭐랄까,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과거가 단단히 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가르침,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는 이것이 진리야 하고 진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걸 공부해 이렇게 탁탁 줍니다. 손에 뭔가 쥐어줘요.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면 된다. 뭔가를 딱딱 쥐어줘서 이것만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딱 쥐어주니까 너무 편하죠. 예를 들어 다른 종교의 계율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불교는 딱 쥐어주고 이게 절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계율을 줘놓고도 개차법,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계율이 절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모든 것은 이 세간법, 세간 안에서 세간법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씩 쥐어줍니다. 근데 불교는 이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세간에서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르침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머리는 이 세간의 방식에서는 논리적인 방식이고 머리가 이해되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세상은 인과법으로 움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해요.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 실력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 종교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옛날에 제 도반 스님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아주 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 어른 그 어떤 큰 스님을 예를 들면서 야, 그 어른은 참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는 그 어른 밑에서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깨뜨리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모든 불교에서는 다 인과법을 가르치는데 그 어른은 비인비과라고 인과가 없다. 인도 없고 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숨이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진정한 도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과법은 중생들은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가 일어나요. 인간계의 법칙이 인과법입니다. 인연법이고 꿈속에서의 꿈이 이루어지는 법칙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비인비과, 즉 비인비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만은 인과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인과에서는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좋아진다,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불교는 인과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보면 방편을 다 빼고 보면 방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절에 열심히 나와야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얘기하지만 본질을 딱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즉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는 부처입니다. 요만큼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고 부처를 늘 쓰고 길을 걸을 때 부처 아니면 걸을 수가 없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부처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때 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부처가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부처가 들어요. 이 육신은 이 몸뚱아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듣는 거면 내가 지금 죽어도 들어야 되거나 내가 딴 생각해도 이 소리는 나면은 나는 소리는 다 들어야죠. 이 선풍기 소리를 제 얘기 듣고 있을 때 들으셨나요? 선풍기 소리는 아까부터 계속 나고 있었는데 못 듣고 제 얘기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선풍기 소리는 없었죠, 그죠? 근데 선풍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는 건 아니죠.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듣고 있어요. 선풍기 소리도 듣고 있고 이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부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만 왜 중생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할 때는 막 딴 데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막 딴 거에 막 매진하고 있을 때는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선풍기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를 못 듣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죠? 시원하게 울려오는 매미 소리를 본래 들을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즉 분별 망상하고 있는 동안은 그걸 못 듣는 겁니다. 즉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한 생각, 분별 망상이라는 한 생각 때문에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죠.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견문각지할 수 있는 능력,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깨달아 알 줄 아는 능력, 그건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갖추고 있는 그 첫 번째 자리에, 그 본연에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그 지혜를 찬에 건져버리고 생각이 보는 세계, 생각으로 만든 가상세계,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를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욕한 것을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나한테 욕한 나쁜 사람, 복수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생각으로 영상, 이미지,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을 그려놓고 그 상으로 세상을 걸러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필터, 색안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곧장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 역할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큰 스님들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또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응무소지 이생기심,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열심히 하는데 하는 바가 없이 해야 한다.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죠. 그럼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저도 수행하지 말란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놓고 또 수행하란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되 그거 해야 한다는데 걸리고 집착하고 걸려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실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불자들의 자세는요, 야, 어찌 보면 참 보통의 근기들은 이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뭐 어떤 대학교든 모든 교수님들이 전부 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불교는 비인비과를 얘기를 하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닌 얘기를 하니까, 세간의 얘기가 아니라 출세간의 얘기를 하니까 세간의 도구인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논리가 세상에서 논리가 맞지만 이 공부에서는 논리를 따라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심플한 가르침인데 이게 우리 그동안 분별망상을 가지고 이 생각,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던 우리들에게는 이게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공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워도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평범함은 뭐냐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 머리로 꼬고 꽈서 보는 게 익숙해 있거든요. 세상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안 보고 어렵게 보는 게 습이 되어 있어요. 습관, 업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보라려면 잘해요. 근데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라려면 못합니다. 다 머릿속으로 막 꼬아서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니까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보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그걸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몇 마디 말을 해석하지 말고, 말의 파동으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뜻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자마자 바로 그 말 뜻을 따라가요. 말 뜻을 따라가서 그 생각, 그 말에 떨어집니다. 말에 떨어지지 말고, 제가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말에 떨어지지 말고, 말의 개념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부처님, 해수욕장, 똥오줌, 귀뚜라미, 공양, 마이크, 바람, 여러분, 바보.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 내뱉었지만, 말뜻을 따라, 왜 뜰 앞에 잘나무라고 했느냐? 왜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했느냐? 빨리 답을 해라!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는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막 골치가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그 스승이 제자에게
말에 끌려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에 끌려가는지. 그래서 어떤 제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뜬금없는 말을 하죠. 차나 한잔 하십시오 하든지, 그냥 일어나 나가버리든지, 고개를 흙 돌려버리든지. 즉, 내가, 당신이 아무리 나를 구속하려고 해도 나는 그 끌려가지 않겠다. 그 말에 속지 않겠다.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 세상에 나를 그 어떤 걸로 구속을 하려고 해도 나는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 진실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은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아, 저절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미 갖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뭐랄까, 참 이 우리는 이 생각이 없으면 세상을 결코 못 살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없어도 세상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생각을 과도하게 믿지 않아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기를 늘 맨날 쓰고 있잖아요, 전기를. 근데 이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원리를 다 아세요? 과학적인 원리를 다 아세요? 전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를 다 몰라요. 모르는데도 다 쓰고 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위치, 냉장고가 돌아가는 위치를, 과학적인 원리를 다 몰라요. 모르는데도 늘 쓰고 살아요. 늘 쓰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무위자연으로서 저절로 우리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는 우리가 본래 부처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왜? 중생의 습이 있어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만 익숙한 사람에게, 즉 이 열심히 해야지만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인과법의 틀 속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비인 비과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달을 딱 가리켜 보이면은 곧장 달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가지고 쉽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쉬운 방편을 먼저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쉬운 말을 해주고 나서 그건 나중에 가서 그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걸 흡수했다 싶으면 그건 아니다, 그냥 내가 방편으로 했던 말이야 하고 그걸 깨뜨립니다. 하나를 주고 나서 그걸 다시 빼앗아 버려요. 이제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절에서 스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는 줬어요. 이거 해라,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수행해라, 뭐 해라 주긴 줬는데, 뺏는 스님은 못 만나봤거나, 아니면 스님이 주었다가 뺏으면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올바른 스승이라면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뺏어야 됩니다. 뺏어야 돼요. 뭘 뺏느냐? 달아니기도 열심히 하면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업장이 소멸되고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달아니기도 하도록 이끈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다. 달아니기도 한다고 이게 다 되느냐? 하고 그걸 반드시 뺏어주는 스승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던져주기도 하지만 주기만 하면은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돼서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평생 거기에 얽매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달아니기도의 틀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근기가 성숙되면 그걸 반드시 뺏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딱 정해놓고 이게 불교 핵심이라고 정해놓고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하고, 난 죽을 때,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참회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달아니만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근기가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지만 내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훨씬 더
한 발 성장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 반드시 뺏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 그 필연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그런,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스님들 중에요.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이게 맞다라고 막 꽉 쥐고 있다가, 그거를 20년, 30년 동안 신도님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자신만만하게 가르쳤는데, 30년 있다가 충격적으로 그걸 빼앗는 스승을 30년 만에 만나는 스님들이 있어요. 뭐, 저도 한때 그랬었고, 여러 번 그랬었죠. 그때, 그 스님들의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전세계 1인자가 됐어요. 전세계 1인자가 돼서 20년, 30년 연구해서 전세계 1인자가 됐어요. 그걸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연구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딱 알게 됐어요. 그럼 스스로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걸 버릴 수가 있을까요? 못 버려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 이걸 깨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깨야 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열고, 그래서 스승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10년 전에 만난 사람, 10년 후, 20년 후에 만나도 똑같은 의식 수준, 똑같이 여전히 20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뺏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저도 공부할 때 큰 스님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진짜 훌륭한 스승은 자꾸 주는 스승이 아니다. 자꾸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자꾸 주는 스승이 아니고 뺏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가는 스승이 진짜 훌륭한 스승이다. 선 오르게 보면은 삼구범이라고 있어요. 처음엔 좋은 걸 준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 해서 막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 빼앗는다. 빼앗으면 되게 충격을 받아요. 완전히 뺏기는 사람에게만 진짜 좋은 걸 마지막으로 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삼구범은. 그래서 내가 뺏길 준비가 되어 있어만 진짜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 뺏기려고 막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다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 이거 뺏고 있구나. 이게 내가 빼앗겨야지만 더 좋은 걸 내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얘기했더니 천수경 개송은 좋은 거를 주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서 자비방편으로서, 보세요. 진실한 말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은 전부 다 진실한 말이에요. 그 진실한 말, 경전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비밀한 뜻이 있으셔서 선미러, 미러를 베푸셔서 비밀스러운 말을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한테. 경전이라는 무수한 진실한 말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 경전 가지고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어떤 방편을 하나 쓸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비밀스러운 뜻, 선미러, 베풀선자, 미러, 미러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미러가 뭐냐면 다라니입니다. 미러, 비밀스러운 말. 다라니는 뜻이 없으니까 비밀스럽잖아요. 이게 나무라 나나다라 야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살바바 예수, 예수님도 나오고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게 막 뭐 다 이상한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미러라고 하느냐, 이 다라니의 장점은 뭡니까? 다른 말은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을 막 툭툭 던졌는데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의 뜻을 따라가지만 다라니는 뜻이 없으니까 뜻을 따라갈 수가 없죠. 나무라 나나다라 야야 해도 나무라가 뭔지 이미지 그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확률이 작은 말이 다라니 같은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이 없는 말, 그걸 미러라고 해요. 미러. 그래서 다라니라는 미러를 부처님이 베푸셔서, 그 많은 경전이 있지만 특별히 이 미러라는 걸, 다라니라는 걸 따로 베푸셔서 무위심 내기비심. 부처님은 무위심, 함이 없는 마음, 유의 조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억지로 뭘 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럼 자연스럽게 무위법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자비로움으로써 무위심 가운데에서, 무위심 안에서 기비심, 자비심을 일으키셨다. 무위심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유의 조작의 방편을 만들어내셨다는 소리입니다. 가난이라는. 그러니까 무의심 가운데서 일어난 방편이에요. 금강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자비 방편을 일으키셔서 다란이를 이제 미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란이의 독성을 하라고 이제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다란이 독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다란이 독성을 다란이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다란이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란이를 해서 다란이 집중을 해요. 즉,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얘기했는데, 다란이 독성을 할 때 사마타식으로 이제 지관, 이렇게 불교에서는 지관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지, 정, 정해 쌍수하고 지관 겸수, 겸수 쌍수, 즉 같이 닦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닦아간다는 건 관을 하고 해를 하게 되면,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저절로 사마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이 쉽단 말이죠. 윗바사나는 어렵고 사마타는 쉬워요. 즉 삼매 수행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란이를 아무 생각 없이 다란이에만 집중하면 삼매가 거기에 생각이 딱 끊어지고 그냥 거기만 딱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를 증득하기 위한 어떤 사마타 수행으로만 다란이를 독성해서는 진정한 다란이 독성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지관, 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관은 항상 겸수, 쌍으로 닦여야 된다. 같이 닦여야 된다. 그 말은 사마타 수행에만 목매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고 절름발이 수행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념과 정정을 팔정께서 같이 얘기한 이유는 정정을 닦고 나서 사마타를 삼매를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윗바산을 또 닦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두 개가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란이 독성을 할 때 그냥 생각을 없애려고 막 애쓰고 생각을 없애고 다란이에만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관한다. 관한다라는 걸 관찰한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이 소리가 여러분들 윗바사나에서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거든요. 알아차려라 이럽니다. 마음 챙김해라, 알아차려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써요. 노력하고 이 마음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다란이 독송할 때 다란이 독송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나노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지 하는 걸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위해서 윗바사나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마음 챙기라고 하는 거니까 삿대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란이 독송하는 내내 생각 없어야 되고 알아차려야 돼 하고 막 심각하게 알아차립니다. 제가 이걸 오랫동안 해본 결과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알아차림이 깨졌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수행자구나. 하루 종일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하루 종일 막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위법. 애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가 지금 하고 있는 윗바사나가 뭐랄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불법은 무위법이에요. 애쓰지 않아야 돼. 애쓰고 막 노력하고 유의 조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 방편으로는 잠시 유의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에서도 그런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방식을 이끌어 주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유의 조작이기 때문에 이건 무위법인데 유의 조작 가지고 위법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알아차린다. 내가 알아차린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지 하는 그 모든 소리 하나하나를 내가 다 알아차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염불할 때 독경할 때 절할 때 모든 걸 한 동작 한 동작을 다 알아차리고 한 동작도 놓치면 안 된다. 한마디 말도 놓치면 안 된다.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막 생각하다가 뒤늦게 알아차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를 이제 응징해요.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넌 그것밖에 못했구나. 이번 다란이 하는 동안도 너는 한 시간 중에 한 40분은 잡생각하고 한 10분 20분밖에 알아차리지 못했지 깨어있지 못했지 넌 수행 제대로 못했어 하고 탓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념 일어나는 걸 탓하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 소리를 알아차려 보세요. 윗바사나 해보세요.
열심히 애써야지 이게 알아차려지나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차리지 말아보세요. 내가 알아차리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이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이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데 내가 딴 생각만 안 하면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렵게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천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이에요. 애쓸 필요도 없고 본래 주어져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져요. 이걸 어렵게 노력해야지 보입니까?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뭐죠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제 말에 따라가서 이게 뭔지를 말로 표현하려고 했으면 이제 분별심이 작동이 돼서 죽비를 손으로 흔들고 있네요 뭐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말을 해야지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보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이미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하면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내버려 두고 그게 알아차려지는 그대로를 허용해주면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들려져요. 저절로 들리는 것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멈추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생각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은 멈추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리면 저절로 그 생각이 멈춰지고 지관이 됩니다. 지관 경수가 저절로 돼버립니다. 말을 어렵게 해놔서 내가 지관 경수를 해야지, 정해쌍수 해야지. 이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관 경수 하고 있는 거고 정해쌍수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애쓰지 않고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저 팔정도에서 보면 정념이라고 해서 념이라는 게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가 뭐냐면 내가 평소에 늘 생각이 팍 딴 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이 생각들을 잠깐 사띠해서 딱 돌이켜서 마음 챙김. 마음이 여기저기 막 가 있는 걸 잠깐 챙긴단 말이에요. 챙겨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지금 이 본래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지금 이 아무 일 없는 생각 이전의 자리도 그냥 딱 챙겨오는단 말이죠. 그건 이제 마음 책임 사띠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사띠, 가벼운 마음 챙김? 그러니까 즉, 길을 걷다가도 늘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잠깐 돌이키는 거예요. 사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잠시 뒤로 돌이켜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걸 그냥 잠시 무견히 바라보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신미장구 대단을 독송할 때 신미장구 대단을 독송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봐지잖아요. 대비주를 독송할 때 저절로 봐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들리는 걸 그냥 듣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 이전에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대로를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해 줄 뿐 해석하지 않고 개념을 쫓아가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그러면 윗바사나를 하면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말을 끌려가는 사람은 저놈이 나한테 욕했구나 저 나쁜 놈 저기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데 윗바사나를 하면 그냥 그 말을 그냥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허용해줘요. 말 허용해주고 그냥 그걸 바라볼 뿐입니다. 알아차릴 뿐. 그 해석과 개념을 과도하게 쫓아가지 않는다. 말은 원래가 인연따라 일어났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입을 내가 통제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인연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면 나쁜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그냥 인연따라 들릴 뿐이에요. 근데 인연따라 들리는 모든 소리는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비실체성. 그러니까 인연 사띠 알아차는 윗바사나를 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개념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끌려가도 되고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말의 개념에 쫓아가느라고 지금까지 끌려가는 삶을 살았구나. 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비주를 독송 이렇게 윗바사나로서 삿디로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대비주를 독송을 하라. 그래서 이제 기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이 기을 어떻게 듣느냐면 속령 만족 제희고 속히 제희고 중생들의 모든 희구하는 바, 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속히 만족시켜주고 또 영삼멸제 제지요. 영원히 멸제, 죄를 없애게 해준다. 모든 죄업들을, 중생들의 모든 죄업들을 전부 다 없애준다. 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다라니만 독송하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첫째, 속령만족 제희고 영삼멸제 제지요.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고 부처님께서 또 모든 죄업의 업장을 다 소멸시켜주는구나. 대박 아니에요, 이게? 다라니만 독송하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죄업을 다 소멸시켜준다니까. 이게 다라니만 그냥 이따 읽으면은 다라니 천독 만독 삼만독 하면은 무조건 이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걸 알아차림하지 않고 그냥 개수만 채운다고 숫자만 채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숫자만 채운다고 되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다면, 삿디를 하고 하지 못한다면, 뭐 첫날 만날해봐야 숫자만 채우고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어떤 말이냐면, 이 대비주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희구가 이미 만족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죄업이 이미 멸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의 자비 방편의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본래 원만 부족한 존재다. 본래 죄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업이 있으라면 죄지은 과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죄지은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죄가 있으려면 죄지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라는 실체가 무한대 어떻게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비실체성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지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 하는 것을 붙잡고 그걸 나라고 동의시 했을 때만 죄라는 게 나에게 실체화 되는 것일 뿐이에요. 죄라는 건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만족스러운데 행복한데 이미 만족스러운데 갑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누가 그러시대요. 요 광안 해수욕장 옆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뜨리고 막 높이 짓는다. 그걸 하나 사면 나중에 부자가 된다. 갑자기 그 생각을 듣고 야 저걸 내가 사야 돼 아니면 내가 저 정도는 부자가 돼야 돼 이 생각 한 생각이 딱 올라왔다. 그래서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부자였고 행복했고 이만하면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더 부자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미 만족스러웠던 사람이 궁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핍된 사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나는 뭔가 노력해야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지금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돼버려요. 즉 가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죠. 한 생각이 만든 거죠.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만든 거예요. 이미 원만부족해요. 이미 원만부족합니다. 수천억이 있는데 지금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모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수조원이 있는데 그 수조원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은 이러겠죠. 내가 수조원 없어도 되니까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아주 건강도 바라지도 않는다. 시름시름 아파도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있고 다리도 쩔룩거리면서 절에도 가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단순한 행복을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루하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구족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 실제 가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 첫 번째 자리에 서 있으면 언제나 원망구족하고 언제나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가 없어요. 인건분 있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알아서 인과응보가 알아서 죄의 과보를 보내주니까 그건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